엘컴텍 50% 매도. 자, 엘컴텍 갖고 계신 분들 50% 매도 하시고요.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들어올린다면은 마무리 지시길 바라겠어요. 엘컴텍 현재 자리에서 일단 50% 내일 한 번 더 1,500원대 뚫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1,500원이나 1,500원대를 뚫어 모습 보이면 마무리 짓는다. 엘컴텍. 자, 엘컴텍 말씀드렸습니다. 자, 티라이텍도 50% 정도는 익절을 하시고요. 티라이텍 50% 익절하시고 손절가 11,000원 잡으시고요. 11,900원을 한번 뚫어준다면 나머지 마무리 짓길 바라겠어요. 자, 티라이텍도 50% 정리. 갖고 계신 분들 티라이텍 50% 정리입니다. 자, 티라이텍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봇 테마로 올라간 종목인데 자, 오늘 마무리 짓기 바라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8-19%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려와서 다시 한번 뒤에서 한번 타이밍을 노려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11,0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근래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깨지면은 올라가도 오늘 최고가를 뚫고 올라가도 익절하시고 타이밍을 밑에서 7,000원에서 8,000원 자리 그 사이에서 한번 타이밍을 재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티라이텍 로봇 테마 관련주로 들어간 티라이텍 그렇게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티라이텍이 매집을 하기 위해서 들어올린 거지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자, 티라이텍은 그렇게 관심을 두시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